엄마로 엄마로 엄마의 엄마로 통영 패키 미역을 생선 넣고 끓이거든요. 오늘은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는데 네. 미역국은 다 통상적으로 할 줄은 알겠지만 통영 특히 미역을 생선 넣고 끓이거든요. 애기 넣고 산후조리 네. 끓일 때 정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형식으로 생선 넣고 하는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 토형 미역은 이 강원도 미역하고 달라요. 왜냐면 이게 거제 앞바다에서 나는데 네. 거제 앞바다가 아니고 토영 끝에서 바다에서 나는데 우리 이게 견내랑 미역이라고 네. 옛날부터 이 미역은 임금님한테 가는 미역이에요. 이거는 네. 왜 그렇게 하나 하면 강원도 미역은 바위에서 자라지만은 이 통영 견내랑 미역은 저 깊은 바다 수심이 깊은 바다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아. 애가. 그런데 이런 거 캐다가 옛날 어른들이 몇 명 돌아가셨어요. 아 캐다가? 배 타고 가가지고 깊은 바다 그 쳐다보고 이거 캐다가 빠져서 며칠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맛이 있고 이 양식 미역은 좀 놔주면 풀어지지만 이 염은 풀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견내랑 미역이 참 맛이 있는 겁니다. 이 잘라서 다 해놨어. 불린다. 불러도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물 빼는 거를 통영 엄마들이 까불트린다고 얘기해요. 이걸 물 빼는 까불 까불트린다고. 미역이 작아서 이게 낭태라는 생선인데 네. 이게 잘 안 나는데 오늘 아침 시장 가니까 있어서 샀거든요. 미역국 끓이려면 미역국 끓이는 데는 도다리도 좋고 돔도 괜찮고 또 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놀래미 이런 게 다 미역국에 정말 맛있습니다. 특별히 낭태는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낭태도 오늘 이 기한기 났는데 낭태는 왜냐면 낭태 이게 머리거든요. 낭태는 머리에 살이 없어. 살이 없어. 그래 고양이나 개가 낭태 머리 물에다 놓고 먹을 게 없어서 앉아 운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도다리 비슷한데 좀 더 두꺼운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조금만 그래도 물이 뽀얗게 나오고 생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덩어리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미역도 오래 불려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낭패 미역국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안 났어요. 얘는 양식이 안 되니까. 아, 양식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양식, 노래미 이런 거 양식 안 되는 걸로 알거든. 소고기는 네. 기름을 둘러서 소고기부터 볶아서 네. 참기름에. 참기름 붓고 참기름에 볶아야, 볶아서 이거를 네. 또 같이 미역도 엮고 볶는데 생선은 안 볶고 이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참기름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미역을 넣고. 아, 안 볶고 그냥 넣네요. 예, 씻어가지고. 이거는 안 볶고 그냥. 아, 그럼 미역을 먼저 넣네요. 예, 같이 넣는 게 아니고? 같이 안 넣고, 먼저 끓여가지고. 산후조리 할 때는 생선 네. 넣고 미역국 끓인 게 최고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나쁜 피도 나오고 하니까 나쁜 게 체내에서 다 나와.
그래서 미역국을 사는 조리에서는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라고 여기서 우러나야 되거든. 그래서 살 없어도 넣어야 되네요. 네, 살이 없어도 넣어야 돼. 국물을 우러내야 저기 머리에서 진국이 나오거든. 그래 국물 우러내고 그 개가 잡아가서 뭔 맛이 있겠어. 이래가 이제 끓이네. 국은 지키고 사야 됩니다. 금방 넘겠죠. 응. 안 생선보다 오래 끓여요. 그래야 뽀얀 국물도 우러나오고. 잠깐 끓이면 맛이 없어요. 이게 채워요. 면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온 맛을 다 살려요.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뭐 자기 입맛대로 너무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졸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넣고 이게 오래 끓이면 또 졸아지면 또 짜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그때 싱거우면 간을 좀 더 소금을 간장을 좀 더 넣고. 근데 통영에는 제일 좋은 게 멸치 액젓 간장이 최고예요. 딴 조미료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가지면 나물이어도 맛이 있고 국에 끓여도 맛이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거 간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요. 이리 복잡해서 내리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통영에는 미역국은 전부 다 생선 넣고 끓이고. 옛날에 먹던 생선들이 없어요. 생선들이 없어요. 이제는 안 나. 봄 되면 통영에도 뭐가 생선이 초봄이 되면 병아리라는 게 조그만한 게 있어요. 병아리요? 병아리라고. 우리는 어릴 때 봄 되면 그걸 파육국 끓여놓으면 계란 풀어서 넣으면 정말 맛있고 전을 부치고도 맛있는데 그런 생선이 없어 이제는. 쑥이도 안 나는데 뭐. 매운탕 끓여 먹는 쑥이도 토형에는 그게 많이 났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자기 기어져. 여기서 편집하는 일을 많이 만드네. 못했어. 딱 맞아. 음식은 뭐든지 간이 맞아야 맛이 있거든요. 맛있어.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